오랜만에 한국어 비디오. 저는 올해 3월에 Deutsch Test für Zuwanderer A2 B1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만점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 도움이 되었던 시험 공부 방법, 그리고 특히 말하기 시험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단어나 문장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8주간 주 5일 독일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혼자 공부를 했어서 학원을 B1 반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레벨 테스트를 봐서 B1부터 시작한 거긴 한데 그 전까지 독일어로 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학원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 말을 처음 해본 거였어요. 주 5일, 매일 4시간.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첫 달에는 이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 과연 B1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가? 나 지금 말도 별로 못하는데 B1 시험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두 달 만에 내가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 라는 의심을 가졌는데 둘째 달 들어서 모의고사를 엄청 자주 봤어요. 특히 시험 보기 3주 전 정도부터는 2, 3일에 한 번꼴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독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시험 대비 문제집 많이 푸시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Deutsch Test für Zuwanderer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가 보이면은 그냥 다 사전을 한번 쭉 찾았어요. 그 단어를 뭐 단어장에 정리하거나 외우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한번 익숙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지 않은 단어여도 일단 단어 뜻을 찾아서 그냥 써놨어요.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 뜻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도 아 이거 집이랑 관련 있는 단어인데 하고서 감이 조금 오더라고요. 하지만 듣기, 읽기, 쓰기 모두 B1를 받아도 말하기에서 A2를 받으면은 전체 점수는 A2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하기 시험, 그 중에서도 이 말하기 전체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타일 아인스 자기소개, 이 부분에 필요한 약간의 팁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벌써 3분이 다 돼가네요. 자기소개 부분은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인 만큼 가장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있는지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의도를 알 수 있죠. 시험관들이 정말 일적으로 수없이 많이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할까요? 정말 자기소개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죠. 뭐 사람을 개인적으로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시험장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하겠죠? 요 시험관들은 응시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리고 독일어 스킬 곧 발음, 문법, 어휘, 억양 등등을 점수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배경, 국적, 교육 수준이 다 다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일어를 공부했다는 것뿐.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고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 시험 중 다른 타일의 자신이 없다면 이 자기소개에 영혼을 갈아 넣으면 됩니다. 배아인츠 수준에서 배웠던 어휘, 특히 문법을 다 때려 박아서 자기소개에다가 숨겨진 메시지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 완료도 알고 relative sense도 만들 수 있고 접속법도 좀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죠. 특히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문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만의 부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주 잘 익혀 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든든할 거예요. 한두 개 정도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name, alter, Geburt, Ort, Wohnort, Beruf, Arbeit, Familie, Sprachen, Hobbys 이 정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name, alter My name is 누구누구 또는 Ich heiße 누구누구 Ich bin 누구누구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상관없지만 시험에서는 My name is 아니면은 Ich heiße가 더 낫다고 합니다. Ich bin 몇 살 Jahre alt 기본형은 Ich bin in 어디 geboren
어디서 태어났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문항이 relative satz를 넣기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Ich bin in Daejeon, eine Stadt so groß wie München geboren 이라고 했거든요. 대전이라는 도시는 보통 유명하지 않으니까 미넨 정도의 사이즈인 한 한국에 있는 도시야 라고 부연 설명을 넣었어요. 설명으로 넣을 수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수도라면 Hauptstadt, 아니면 저같이 조금 덜 유명한 도시라면 독일에 있는 유명한 도시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정 독일의 무언가랑 연결질 것이 없다면 그냥 안녕하세요, schönen Stadt 라고 되게 예쁜 도시야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Ich bin 뭐뭐뭐 von Beruf 또는 Ich arbeite als 뭐뭐뭐. 지금 독일어 공부만 하고 있다면 Ich habe in Korea als 뭐뭐뭐 gearbeitet. 독일까지 오기 전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자기 인생 이야기를 섞어서 조금 긴 문장, 두세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했던 직업이랑 독일에서 지금 원하는 직업이 다른 경우, 또는 선생님처럼 한국에서는 가능했지만 그 자격으로 독일에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 Ich glaube nicht, dass ich diesen Beruf in Deutschland machen kann 또는 ausüben kann. Aber es wäre schön, wenn ich eine Ausbildung als 뭐뭐뭐 machen könnte. 그러면 접속법 2격이라고 해라? 접속법 2를 두 번이나 쓰죠. 그리고 굉장히 긴 문장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Ich würde gerne als 뭐뭐뭐 in München arbeiten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약간 더 길게 만들고 싶어서 Ich würde in München arbeiten, nette Kollegen haben und viel Geld verdienen 이라고 했어요. 정말 간결하게 뭐 부모님이랑 누구랑 누구 있어, 또는 뭐 남편이랑 아이들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큰 가족이야, 작은 가족이야, eine kleine Familie 한두 문장 더 넣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Ich habe 누구누구누구 die in Korea wohnen 하면서 relative satz를 또 만들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I가 없다는 Ich habe keine Kinder가 아니라 Wir haben keine Kinder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언어,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보통 코리아니시랑 도이치는 들어가겠죠. 이 코리아니시를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을 Ich spreche natürlich Koreanisch, weil es meine Muttersprache ist. Außerdem spreche ich Deutsch, Englisch,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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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은 길지 않은 문장에 weil das도 썼고, 그냥 Ich spreche 뭐뭐뭐 라고 하는 것보다 natürlich Koreanisch 라고 약간 자연스러운 척을 할 수 있고, 나름 두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구사 가능한 외국어를 여러 개 나열을 하면은 우와 진짜 막 되게 대단하다는 식으로 반응이 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워서 Außerdem spreche ich English, Deutsch, Spanish, Chinesisch mit Koreanischem Akzent 라고 나름의 농담 요소를 넣었어요. 취미, 저는 사실 제가 시험 볼 때는 이 hobbies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많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시라면은 Beruf Teil에서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hobbies의 얘기를 많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Beruf에서 예시를 들었던 문장으로. 보통 가장 흔한 포맷은 meine hobbies sind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ich 동사 gern 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독일어 시험이라는 상황에 부합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취미 어떤 거를 좋아했는데 Ich bin mir nicht sicher, ob ich es auch in Deutschland machen kann. 독일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비록 독일에서 사실 하고 있더라도 길고 복잡한 수준 높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이런 문장을 껴넣을 수 있겠죠. 독일어 시험이 워낙 정말 지역별로, 학원별로, 시기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항상 문항이 똑같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밖에 시험을 안 봤고 그게 올해 3월이었어요. 그냥 제 주변을 보면 자기소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 배안스 수준 충분히 되네 싶으면은 다음 파트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뒷부분이었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타일 스파이를 세 문장, 네 문장 정도 말하고서 끝났고, 타일 드라이는 친구랑 무슨 파티 같은 거를 열자 하고서 누구누구 초대할까, 음식은 뭘 만들까라는 거를 의논하는 거였는데 안녕, 잘 지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파티 열자. 그래, 그러면은 누구누구 초대할까, 누구누구누구 어때, 좋아, 그러면 음식은 뭐 먹을까? 까지 말했는데 시험관들이 끊었어요. 결과는 저는 말하기 100점 받았고 저 파트너는 97점을 받았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둘 다 자기소개에 되게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 부분을 보고서 얘네 어차피 배 아인츠 수준 되네,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고서 타일 스바이 트라이를 빨리 끝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로 일기를 쓴답시고 막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올해 1월에 처음으로 독일어를 입학
독으로 꺼내봤거든요. 독일어 학원을 다니면서. 그 전까지는 독학을 꽤 오래 하긴 했는데 혼자 이게 의지 부족인지 말을 못하겠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열심히 단어 읽고 막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진짜 독일어를 소리내서 말하는 나 자신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분명 알겠는 단어고 알겠는 표현이고 알겠는 문법인데 왜냐면 내가 독학을 했으니까. 근데 왠지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아는 건데 뒤엉키고 아무튼 되게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떨어졌어요. 어차피 친구들도 다 배 아인츠 시험 준비하는 똑같이 도진 개진인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은 아 아인츠부터 학원을 다녀온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말하는 거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배 아인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뭐 새로운 문법도 배우고 문장 구성도 배우고 했지만 특히 이 말하기 탈 아인츠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저는 말하기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말하기가 확 늘었어요. 이게 누구랑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문장을 설계를 해야겠다 하고서 그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외워야 되니까. 그것만 했는데도 한번 어떻게 해본 문장이라고 다음에 말할 때 말이 더 잘 나오는 거가 느껴졌어요. 거기에서 효과를 봐서 제가 지금 독일어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스로 일기를 써보고 독일어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또 그거를 소리 내어서 녹음해서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도 독일어 말하기가 꽤 부끄럽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올리기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도 독일어 말하기가 꽤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배 아인츠 말하기 시험 탈 아인츠 자기소개 이 부분만 제대로 준비를 하면은 그 뒤에 자신감이 붙어서 독일어 실력이 쭉쭉 늘 수 있다? 또는 간증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1월에 말 뜨기 시작해서 3월에 이 배아인츠 시험을 보고 지금 어떻게 독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